제가 사실 이 개인적인 자리가 아닌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들 배우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양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얼마 전에 열애설이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그 뭔가 전달되는 부분에서 오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기자님들 앞에서 제가 용기 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 떨리는데 사실 저는 이제 회사랑 이렇게 사적인 사생활적인 부분을 소통을 안 하는 편이긴 해요. 제가 뭐 어린 애도 아니고 사실 그만큼 회사는 저를 믿어주고 또 저도 회사에 굉장히 큰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잘 안 하고 뭐 일적인 부분 외에는 특히 뭐 개인적인 뭐 연애사라든지 뭐 가족사 뭐 이런 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열애설이 보도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회사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뭔가 회사와 저의 그런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선 저희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고 저로 인해서 이 영화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저를 아끼는 마음에 여자로서, 여자 배우로서 열애설은 굉장히 저에게 좋지 않다고 저를 보호하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열애설이 보도됐던 그분과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이제 가족분들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저는 이름을 검색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가족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고 또 저 또한 보호해주고 싶었던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열애설이 보도가 되고 사실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할까라는 그런 고민의 시간 속에서 저를 생각하는 보호하고 싶은 저희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잘 원활하게 안 됐던 것 같고 또 지금 굉장히 놀랬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저희 회사와 또 매니저와 저희 회사 홍보팀과 상의 없이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게 돼서 회사에 대한 정말 죄송하고 사실 제가 정말 며칠 동안 너무 불편했어요. 정말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고 제 성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회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뭐 아이돌도 아니고 나이도 좀 있는데 제가 연애를 숨길 이유가 저는 제 입장에서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회사 입장이 다르니까 저를 보호하고 싶은 회사 입장 다르니까 또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이렇게 제가 용기 내서 이렇게 기자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제도 그렇고 며칠 동안 되게 채아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힘들어하는 것은 옆에서 계속 봐왔는데 기자님들이 좋게 이렇게 솔직하고 용기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글로 내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저로 인해서 영화가 좀 뭔가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이고요. 저 회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네. 죄송 기자님들 파이팅. 예쁘게 만날 때 잘 만날게요. 네. 아무쪼록 죄송합니다.
굉장히 밋밋할 뻔 자리가 했던 자리가.